저는 오늘 네 너무나 그간 가수 생활 30년 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가수를 엄마 품 떠나서 가수 생활을 제일 길게 했어요. 엄마 19살 때 품 떠나서 바로 가수가 돼서 그래서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어느 시점이 올 때 한 65쯤 됐을 때 그래도 내가 가요계 몸담고 있었는데 훌륭한 후배가 내 뒤를 이어야 되지 않나 제 손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마흔둘의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요. 올라가요. 무슨 말이 되시잖아. 벌써 2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서주경 가수가 만삭일 때 예. 통영 그 굴축제를 했어요. 네네네. 통영 굴축제를 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근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안에 있는 놈하고 숨이 차가지고 노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는 그 소리를 하신 지가 벌써 네. 그렇게 오래됐나 벌써 올해 9살이 됐고 그 녀석이 나올 때 4.35로 나왔잖아요. 우와 아이고야 배가 무거워가지고 배를 들고 노래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키가 지금 이만합니다. 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가 많으면 많이 크겠네요. 5학년만 합니다. 너무나 관심과 사랑받고 잘 크고 있어서 네. 집에서 아들만 키울 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후배 형성을 하나 해야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녀 불문하고 네. 구분 없이 했는데 네. 몇 년 만에 제가 남자 신인 가수, 남자 아마추어를 딱 발견을 했어요. 네. 때다. 그래서 제가 데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번 경우는요. 이 경우는 많은 회사에서 PID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후배 양성을 하는데 네. 제가 키우는 후배 가수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기뻐하지 않는 노래를 진중하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문경 씨의 홍보를 더 힘을 쓰고 있거든요. 강문경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서주경 노래 별거 아니네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합니다. 일단 강문경 씨 노래를 함께 하시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노래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가시면 안 돼요. 네, 강문경 씨를 네, 두고 저희 다음 무대로 한번 모시고 저는 잠시 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문경 책임져라는 노래를 우리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책임져. 그러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강문경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문경 가수를 소개합니다. 야, 일찍 반복이 더 이상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주경 가수가 기본 매너를 참 잘 가르치네요. 네. 자, 인사보다도 노래를 먼저 네, 노래 먼저 한곡 하겠습니다. 저희 첫 데뷔곡인 아버지의 강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힙합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음악은 조금만 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꽃 좀 내려놓고 노래 해도 되죠? 아버지의 강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멘트를 준비했는데 꽃 들고 사진 찍는 바람에 잊어버렸어. 아니 뭐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생각날 때 나도 언제나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많은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해보기에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너가 너무 좋아서 다른 노래교실과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다른 노래교실에서 노래하면 노래 안 듣고 딴짓하지. 네, 박수치고. 근데 서두경이 저도 걱정하는 게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딴짓해가지고 옆에서 막 내가 하다못 듣는 거 이렇게 하고 막 옆에 그런데 그래서 노래하다가 가사 잊어버린 적이 네. 막 1절 두 번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진짜 틀림없어요. 네, 근데 여기 어머님들은 너무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1절 두 번 해도 저 가수 두 번 했는지 한 번 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아, 그런 거는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첫 초대 가수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강민경입니다. 근데 강민경 씨가 지금 가요 무대에 이 옷을 입고 나왔죠? 가요 무대에는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죠? 아니, 빨간색. 아마 그렇다 치고 그만. 너무 깊이 들어가나. 아, 예. 네, 그래서. 꽃무늬 입었었죠. 꽃무늬 아, 입었습니까? 예. 아니, 나도 가요 무대를 많이 보는데, 강민경 씨가 자주 나와요. 가요 무대에. 자, 그래서 우리 서두경 씨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가수니까, 어머님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사랑해 주실 거라면은, 강민경 하면 화이팅! 강민경! 아, 길부터 폭탄도. 네, 다음 노래는? 네, 신곡인데요. 처음 노래교실에서 선보이는 곡. 오, 그래요? 네. 내가 딱 들어보고, 내가 다음 학기에 바로 가르치겠습니다. 네, 제목은 더하기 곱하기라는 곡입니다. 사랑 곡이고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네 나이하고 내 나이 더하고 곱한 것보다 사랑한대요. 오, 아, 그렇네요. 자, 더하기 곱하기 들려드릴게요. 더하기 곱하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내 나이
오빠 이렇게 너 하나만 사랑한단 말. 요거 딱 연습을 해놔요. 요거 연습을 해놔요. 자, 감사해요. 예, 네, 아유, 아유, 무슨 말씀. 근데 이렇게 오신다고 욕 봤어. 소리로 듣겠습니다. 팔자. 팔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헌쳐보겠네.